믿음의 열 가지 뜻. 믿음에는 열 가지의 뜻이 있으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는 맑음의 뜻이니 능히 마음의 성품을 청정하고 명백하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결정함의 뜻이니 능히 마음의 성품을 지극히 순박하고 굳건하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뻐함의 뜻이니 능히 모든 걱정과 번뇌를 끊어 없애는 까닭이다. 넷째는 시로함이 없음의 뜻이니 능히 게으른 마음을 끊어 없애는 까닭이다. 다섯째는 따라 기뻐함의 뜻이니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을 보고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여섯째는 존중함의 뜻이니 덕이 있는 모든 사람을 가벼이 대하지 않는 까닭이다. 일곱째는 따름의 뜻이니 보는 것 듣는 것을 따르되 거스리거나 어긋남이 없는 까닭이다. 여덟째는 찬탄함의 뜻이니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을 따라 지극한 마음으로 예찬하는 까닭이다. 아홉째는 허물어지지 않음의 뜻이니 마음을 한데 모아 잊어버리지 않는 까닭이다. 열째는 사랑하고 즐거워함의 뜻이니 능히 자비의 마음을 실현하는 까닭이다. 이들을 이름하여 열 가지의 뜻이라고 한다. 성마하열론 용숙.